동자고 있는데 물이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내려오실 때 집 볼륨을 너무 크게 짓거나 분양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지금 등록된 건축 면적이 46.5평이에요. 와. 네, 어머니까지 같이 모시면서 지금 이제 방을 4개를 잡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서울에서 아파트 25평대에 사시던 분들은 이 돈으로 여기 가면 40평대가 되네 이러니까 처음에는 드레스룸도 조금 더 크게 우리 방에 뭐 이런 거 하려면 조금 더 넓게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30평대 하려다가 40평대로 축축축 갑니다. 중정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패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자라는 상황이라면 조금 오히려 볼륨을 줄여갖고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출구 전략 그러니까 털고서 팔고서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도심으로 가고 내가 세컨하우스로 전향을 하게 될 때 저 같은 생각을 갖게 될 때 이게 좀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감가상각이 계속 되거든요. 그쵸. 땅은 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 이걸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던지려면 좀 처음에 지을 때 분양받을 때 볼륨을 작게 하고 나중에 그냥 몇 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그냥 정리하고 다시 나가야지 할 때 쉽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은판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살고 계신 전원주택이 처음에 비도 세고 천장에서 부실 시공을 조금 지금도 고생 중이신데 네, 지금도 고생. 고생 많으셨잖아요. 2019년 8월 2일이고요. 아침인데 지금 아침 8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화장실 1층 화장실 천장 쪽에서 뭐가 터졌는지 물이 완전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아직도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그분들이 전원주택을 고른다면 진짜 이것만은 피해야 될 게 있다 그런 게 있으시면 너무 싼 집? 저는 싼 집이라기보단 중가 집을 선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싼 집이라는 게 싸게 지은 집 그러니까 내가 적게 내서 싼 집이 아니라 시공하는 업체가 싼 마인드로 싼 자재로 그렇게 싸게 지은 집을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정말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저 유튜브 채널에 가끔씩 제가 하자 영상 올리면 좀 공격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싸게 졌으니까 네가 저렴하게 집을 직영공사해 갖고 졌으니 넌 그렇게 하자 부실공사 뭐 겨울에 얼음이 얼고 막 이런 집에 사는 거야 뭐 이렇게 공격하신 분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가로 그러니까 목조주택의 평당 500이 넘어가면 중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목조주택이 한 400 초반대부터 400대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로 단열 패시브 뭐 이런 걸로 가면 600대가 넘어가기도 하지만 한 500 정도 선이 넘어가면 그래도 중가는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시공 과정이나 이런 거를 못 본 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실제로 저렴한 마인드에 저렴한 자재로 지금 그런 건축업체의 분양 매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피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그 시공사가 처음 짓는 단지라면 들어가지 마시고 그 어떻게 믿고서 이 사람이 테스트 배드가 되는 단지인데 거기 들어가셨다가는 큰 코 다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부터 만약에 개발 시행사 시공까지 다 하는 그 업체가 전에 몇 년 전부터 단지를 계속해서 해왔다면 최소한 3년 이상 된 전 단지를 가보시고 그런 비슷한 시공법으로 지어진 데의 거주자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사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개발사들도 시공 과정을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하고 분양을 다 지어진 집인데 내가 모르고서 들어갈 수 있으니 짓는 과정들을 그래도 사진으로라도 쭉 시공 과정들을 공개를 해주는 그런 시공사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주택에 사시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기본적인
수리? 하자부수는 내가 하면서 산다는 마인드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실리콘을 내가 바른다거나 곰팡이 끼면 실리콘 걷어내고 발 쏘고 뭐 이건 단독주택 사시면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나는 전등 하나 안 갈아주고 살았다 이러신 남자분이 계시면 그 마인드로 전원생활 시작하시면 정말 힘듭니다. 저희는 집을 볼 때 인테리어만 보잖아요. 겉에, 껍데기만 그쵸, 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막상 가업하님 채널 보고 집 짓는 거 많이 보고 시골에 인장 다니면서 느낀 게 집에 속 그다음에 단열재, 뼈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쵸. 막상 저희가 이게 1등급, 가등급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맞아요. 특히나 창홍, 그다음에 뭐 안에 있는 뭐 들어가는 뭐 섬유 단열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런 개념들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단열재 날개를 쳐갖고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고 디테일한 것들인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뭐 단열재를 그냥 안에다 구겨 넣는 게 아니라 단열재 날개를 펴서 이쪽에다 목조 제대로다가 기밀 시공을 하고 그 기밀 시공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단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작업자의 마인드, 시공자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싼 마인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집을 싸게 돈을 적게 들었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볕집도 집에 물은 안 새요. 초가집도 물은 안 샌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날개를 펴서 박아주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실 때 조금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등급이 좋은 건지 나등급이 좋은 건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공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초반에 좀 공부를 해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가업하님도.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집이 이쁜 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공사가 인테리어 업자였어요. 인테리어만 하다가 저희 집을 실제로 시공을 한 건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든, 그러니까 많이 지어보지 않고 인테리어에다가 목조주택으로 전향을 하면서 나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지은 거죠. 그러니까 골조에 대한 이해나 단열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마감은 잘 해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제가 4년 차로 여기 하자주택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씩 구독자님들 네. 이렇게 소통하다가 놀러 오시면 네. 집 되게 잘 지었는데요? 그러세요. 일단은 인테리어는 그럴싸하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셔야 네.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열재나 아까 자재에 대한 등급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것조차도 사실 신뢰가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분양된 집을 계약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자보수에 대한 걸 계약서에서 최소한 뭐 그냥 단순하게 뭐 2년 A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서울에서 저희가 아파트나 이제 빌라 같은 데 살면은 보통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방수는 몇 년 그리고 뭐 골조는 몇 년 그것도 내력벽일 때 그렇지 않을 때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지켜줄 수 있는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케어해 주려면 10년까지는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업체가 10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냐 라는 걸 좀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 대표랑 미팅을 일단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봤을 때는 이 사람 시공사의 마인드를 캐치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영업의 달인이고 예, 그러다 보니 정말로 착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 중에 상담을 어딘가에 했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하자 문제를 많이 터뜨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싸가지 없게 나몰라라 하고서 하는 업체인데 어떻게 돌고서 저를 알고 제가 안다는 걸 모르시고 저한테 그 업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물을 때 어떻게 물었냐면 사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싶어갖고 저한테 그래도 가운파님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막 대놓고서 뭐라고는 못했는데 아 좀 더 만나보시고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한번 던져보시고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최소한 계약 그러니까 몇 억짜리 계약인데
한두 번만 만나시고 계약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다섯 번은 만나보셔야 돼요. 맞아 맞아.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결과는 피해 가셨죠. 그 업체를 다행이네. 다행히 피해 가셨죠. 다행이네.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서는 말을 못해도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만나보면서 느껴보실 정도의 조언은 제가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제가 소통이 안 돼서 그분을 나쁘게 봤을 수도 그쵸, 있으니 그쵸, 제가 그쵸. 대놓고서 그 사람 욕은 못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한 다섯 번쯤 만나보면 아 이런 질문 드렸을 때 이 사람이 조금 더 시크하게 나오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야. 그 사람 시공사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또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그쵸. 있어야 알고 있어야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감추고 싶고 아픈 데를 찔러서 할 수 있잖아. 그쵸.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가 만약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도 구독자님이 생각보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항상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제가 조언만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는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집이 좋아서 계약을 하다 보니 두 장짜리 계약서를 썼고요. 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할 때 프랜차이즈 업체 가면 계약서가 진짜 한 다섯 장? 많으면 열 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30-40장으로 늘려줘요. 그거는 본사를 위한 것도 되지만 가맹점주를 그쵸, 위한 그쵸. 것도 되거든요. 서로 평등한 계약 관계가 돼야지만 이게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다. 계약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모 브랜드 하우징 업체의 계약서를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저희 집 계약서보다 더 짧게 팜플렛 형태로 이 카탈로그 형태에 딱 이렇게 피면은 여기 사인하면 끝 이렇게 돼 있다고 쭉 읽어봤더니 시공사 입장 내용밖에 안 들어있어요. 시공사는 예를 들면은 건축주가 뭘 잘못했을 때 나중에 귀책 사유로 삼아서 뭐 위약금으로 뭘 받을 수 있고 막 그렇게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시공사 자체가 지연돼갖고서 뭘 예를 들면 자기네들 사정이 귀책에 의해서 공사가 우리는 아파트를 팔았어. 8월에 입주를 해야 돼. 근데 시공사가 이렇게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약속대로 안 하고 저기 10월에 가능하대. 그럼 두 달 동안 우리 어디 가서 컨테이너에 짐을 넣어놓고 두 달 월세를 살고 이거 비용은 최소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 거에 대한 지연배상에 대한 규정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AS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냥 2년 동안 뭐 AS 한다 뭐 그냥 이런 정도로 가름하는 수준이고 그런 거를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그죠. 이게 분쟁이 됐을 때 무조건 받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시공사를 떠볼 때, 시공사의 마인드를 체크를 할 때, 대표의 마인드를 체크할 때도 이게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시공했던 포트폴리오나 기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너무 심플하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들의 분쟁 사유를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런 규정들은 대표님이 이미 상담할 때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하셨던 거 여기다가 조항으로 꼭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AS 분야는 그냥 뭉뚱그려서 몇 년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오래 가야 될 거 뭐 기초나 구조에 대한 것들은 뭐 최소한 뭐 명기는 못하면 법 규정에 뭐 건축법의 기준으로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최소한 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몇 개만 던져보면 대표님이 얼굴이 싹 바뀌면서 이제 뭐 곤란하다는 식으로 막 얘기 다들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다른 데 하시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바닥인 거예요. 마인드가 맞아요. 하나 그냥 빨리 팔고 자기 마진 보고서 그냥 맞아요, 소장 맞아요. 하나 붙여갖고서 그냥 빨리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밖에 맞아요, 안 되는 맞아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 지금 질문 너무 잘 주셨는데 계약서 할 때 시공사 대표도 한번 떠보고 마인드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잘 얘기가 되면 얘기를 했던 걸 다 적어서 나중에 분쟁 사유도 막고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저희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례를 보면 대부분 뭘 계약서. 때문에 피해를 당하냐면 계약서도 물론 꼼꼼하게 작성한 것도 있지만 처음에 그 빌더분들이 건축주분들이 오시면 말로는 다 된다 그래요. 그렇죠. 말로는 다 된다. 뭐 A급 자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피해 사례를 보니까 중고 자재를 쓴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표준 계약서가 이제 저 어떻게 보면 법에서
부동산처럼 최소한의 안전장치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도 사용을 안 하니까 이쪽에다가 뭔가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 뭐 강판님들, 저도 그렇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라고 해도 웃긴 건 우리끼리 말이 통하는데 법에서 안 받아줘요 그걸. 분쟁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계약서에 글자가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집을 위탁해서 짓고 하지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결과물만 보고 믿어야지. 이 사람이 착하다, 성격이 좋다, 뭐 밥 사준다 이러다 거기에 혹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베팅이잖아요. 집이라는 건. 그렇죠. 뭐 진짜 누구한테는 2-3억, 누구한테 5억, 6억, 10억씩 베팅하는 건데 이거를 그 사람만 보고 그다음에 말로만 믿고 간다? 아니 옆에 있는 친구도 못 믿는데 그 사람 언제 봤다고 믿어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을 짓거나 뭐 구하는 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건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일단 금방 말씀드린 거니까 계약서는 일단은 만든 사람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만든 사람이 쓴 그걸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본인 걸로 미리 준비하셔서 그거를 건축 시공사한테 우리 이걸로 쓰시죠. 네. 사실 이게 베스트인 거예요. 건축주 그쵸?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는 있고요. 자재 관련돼서 디자인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들도 본인들이 유통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주에서도 제가 아는 모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세라믹 사이딩을 유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업체랑 계약을 하면 마감재로 세라믹 사이딩만큼 좋은 자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거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업체랑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팅을 하면은 거기에 끌려가서 나중에 정말 내가 예를 들면 따뜻하고 가성비 좋고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산도 초과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단열이나 이런 효과들도 못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축 자재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해서 실제로 이 업체가 나를 위한 자재 선택을 해주는 업체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유통이나 마진 구조에 의해서 자재를 선택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삼아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공업체가 일단은 대부분은 요즘은 블로그 활동이나 SNS 활동은 기본으로 다들 합니다. 그거를 아예 안 하는 업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근 트렌드가 어쨌든 여러분이 걸르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클리어하게 오픈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따져볼 때 보면은 이 사람의 대충 업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에 몇 개 정도를 지어봤고 최근까지 지금 몇 개 정도의 시공 현장을 갖고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대충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업체 규모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내부의 대표님 말고 시공 대표 말고 상주 인력이 몇 명 정도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 혼자서 영업을 뛰고 거래하는 소장들한테 맡기거나 그래서 하도급 형태로 그렇게 던지는 그런 건축 업체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분명히 건축 무슨 사무실로 붙어 있어요. 상담하러 들어가면은 일단 문이 잠겨 있어. 근데 전화하면은 아 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서 왔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니까 여기저기 그냥 영업 뒤로 다니고 뭐 관리하러 다니니까 없는 거예요. 내부 상주 직원이 아예 없는 업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도급 형태로 던져놓고 영업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진 구조가 직영으로 본인이 닥해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중간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밑에 그걸 하도급 받는 업체가 제 가격에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자재나 기타 시공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뭐 하자고수가 일어났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뭐 설비 같은 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혼자만 계시면 본인이 바쁘면은 하도급 업체의 설비한테 전화해갖고서 그 사람이 와갖고서 설비 그러니까 보수를 안 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하도급 업체다 보니까 다른 현장 다른 지역에 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보름 정도 저기 지방에 가갖고서 막 큰 단지를 공사하고 있어요. 보름 동안 여러분들은 하수구 막힌 상태에서 못해 이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부에 이제 상주 직원이 최소한 그런 자잔한 하자 보수를 케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바로 전화하면은 최소한 하루 안에 일정을 잡고서 와갖고서 그거를 봐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업체 그러려면 어쨌든 직원이 상주 직원이 몇 명은 있는 그런 업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판이 영상은 전원주택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되는 채널이어서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으실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될 채널이에요. 저희도 처음에 간판님 채널을 구독하게 된 이유가 집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맞아. 근데 집을 지으려고 간판님 채널을 구독했는데 간판님 채널 때문에 집을 안 짓기로 했어요. 맞아. 맞아요. 진짜로. 너무 아니, 충격적이어서. 저희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채널. 네. 오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규닥TV에서도 예비 기농기촌인 분들, 전원생활 로망으로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많은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규닥TV였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초대해주시면 뵙겠습니다. 네. I just wanna dance. Oh,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